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22장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마지막 장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또 탐험하고 돌아봐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선물 보따리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는 분명히 우리를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키시고요. 피조물이지만 너는 내 자녀라. 뭐 우리가 반려견에게도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반려견이죠. 애정은 가지고 있지만 함께 동행과 동거는 하지만 우리가 낳거나 기른 자녀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짓 그렇게 피조물인데 그냥 오 내 새끼 내 새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피노키오 아버지가 누구죠? 제페토? 만들었지만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진짜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게 성경이 아니면 그런 작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문화, 예술, 또 동화, 소설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정말로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프로젝트이시죠. 어제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걸림돌인 죄를 하나님께서 제하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고 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예, 그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죄가 발생하죠. 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장치 그게 구원입니다. 예,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그와 영적인 연합, 영적인 유대, 영적인 하나됨을 갖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우리에게 그 명예, 그 영광, 그 책임, 그 권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 또 그가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상속자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들, 설렁탕 물려받은 사람들, 설렁탕집, 그죠? 예, 옛날에 동네 어귀에 설렁탕집, 예, 탁자가 네 개 있는 설렁탕집이라도 자식 유학 다 보냅니다. 예, 그리고 동네 사람들 먹여 살려요. 저녁 내에 고운 사골 국물, 아, 그 비방의 국물,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인생을 지나게 되죠. 동네 목욕탕. 예. 옛날에 어릴 때 임금님의 목욕탕이라는 예, 그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와 같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 동네 사람들을 다 씻기는 예. 그 개구장이 아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여자 목욕탕 구경하다가 예, 들켜가지고 몰매를 맞기도 혼을 경을 치기도 하고 그 동네 목욕탕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이 될까 싶지만 그러나 예,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자식들은요 예,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거기에 눈을 뜨고 자각을 하게 돼요. 설렁탕 집 아들은 이제 설렁탕 국물을 예, 끓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 집 아들은 예, 목욕탕 물을 온도를 맞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업이에요. 상속입니다. 유럽의 장인 제도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예,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예, 가업이기 때문이죠. 예, 본인이 상속자라는 그런 자의식과 책임감을 어느 순간에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직장의 일, 내 앞에 일, 앞에 남은 수술 일, 우리 아이 교환학생 가는 일, 갔다 와서 학업 마치는 일, 그것만 기도하지는 않죠. 이상하게 예, 뭐 죄의식을 느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소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니까 내 앞가림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 삶의 처지, 나의 닥칠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설렁탕집 딸, 목욕탕집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그런 자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의 우리가 자리에 들어서려면 영광을 함께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단물만 쏙쏙 빼먹으면 가업이 망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고난도 겪고 자기가 대가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위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자격을 이상하게 그는 받게 됩니다. 상속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단물만 받는 것이 상속이 아니고 책임과 고난과 품위까지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품위와 격과 그리고 능력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항상 찬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영광, 그리고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즉 하나님의 그 품위와 격,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위엄과 권한이 하나님에게는 각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과 품위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상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머물 부활의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처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구름 위에 걸터앉아서 계속 하프나 기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름이 접어지듯이 우주가 말리고 나면 우주의 저편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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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만 하는 저 무제한의 공간만이 이 우주와 세상의 실체 전부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공간, 공간 너머의 공간, 공간 초월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이미 오버랩 시켜서 알게 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인간의 인체를 보면서 우주를 보게 되고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보면서 천체만원경 이상의 것들을 보는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스티븐 호킹은 저 우주 밖에 천국이란 없다. 예, 그렇게 결기 있게 말하다가 70 몇 살에 죽었죠. 예, 자기는 조기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고 47년을 살았고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을 일찍 앞당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케이. 예. 결기 있게 살았지만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 있는 귀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혼과 신앙에 귀감이지는 못했습니다. 예,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가엾기도 하고 또 안 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17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가족 수련회를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거의 10년 되는 것 같아요. 박태홍, 이상조,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들하고 같이 남프랑스를 갔어요. 처음으로 남프랑스를 이렇게 갔는데 차를 타고 그냥 거의 대부분 차를 타고 움직인 로드무비였지만 그래도 니스, 모나코, 그 다음에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저에게 어릴 때 소설 속의 세계였죠. 그 알렉산드 듀마가요? 네, 그렇죠.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배우가 배경이 되었던 마르세유와 그 마르세유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좀 가면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에드몽 당테스의 샤토 디브 그 섬 지하 감옥이 있는 거기에 모함을 받아서 단테스는 갇히고 자기가 왜 친구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암흑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파리스라는 신부를 만나서 지혜를 얻고 자기가 어떤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반정부 음모에 자기를 엮어놓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친구들의 음모를 알고 분노하게 되지만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 파리스 신부는 그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15세기에 감추어진 보물섬을 알려주죠. 거의 무협지 수준인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파리스 신부의 몸과 바꿔쳐서
탈출하고 그 보물섬에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선물 보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보물섬에 가니까 정말 보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제 뭐 임자 없는 보물이니까 가져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가 가보니까 그 보물섬에 그 보물함에 그 세 칸이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금화학 번쩍번쩍번쩍 불타는 듯이 광채를 내는 금화가 한 두루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으로 된 막대가 있는데 뭐 그것은 별로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 루비들이 그래서 그 단테스가 그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들을 이렇게 손에다가 쥐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거기에서 그냥 옷구슬 쟁반이 막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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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그 소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물들을 만지고 느끼고 있다가 이 단테스가 그 찢어진 옷을 입고 동굴 속을 미친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섬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포효하면서 그 뭐 기쁨, 그 꿈인가 생시인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자기의 그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가 그 일확천금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게 얼마만큼의 재산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보면은 2파운드, 3파운드짜리 금괴만 1,000개가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관 이런 것들이 2만 5천 개, 뭐 어마어마한 보석,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보물들이 지금 그 보물 얘기를 하다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요. 그는 한 번에 조금씩 그 보물을 가져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는 복수하는 데 쓰죠. 어리석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샤토 디프에서 탈출해서 그 보물섬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은 어린 양의 아내와의 혼인잔치와 또 그들이 거하게 될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필요 없는 빛난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 그 광채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투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성의 그 크기가 말이죠. 저 유럽의 서쪽 끝인 포르투갈의 포르토 정도에서 저 동유럽, 서부유럽, 중부유럽의 저 끝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도까지 북아프리카의 남단부터 저 북유럽 오슬로까지를 쭉 이은 2250km 정도 되는 그 크기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위로도 똑같다. 정육면체다. 그랬습니다. 2250km. 이것은 하늘에 닿는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상징 이상의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영적 현실이란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다른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꿈과 환상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이 나에게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현실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집 짓는 사람이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복음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로 우리를 흔들고 뒤집으려고 해도 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반 인터뷰하면서 그 중에 아직 생활이 안정이 안 된 것 같은 분에게 제가 그거 하나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11조 생활할 준비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요. 예,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이것도 그냥 빈 약속이 아니고 그냥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마. 내년 이맘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번 마련해볼게. 그게 아닙니다. 예. 확고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들떨어지고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부모는 확고하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물리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비전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선포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 몸을 실어야 돼요. 비행기 티켓을 끊었으면요, 제 시간에 가서 비행기의 좌석에다 몸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다가 내 운명을 싣고 내 몸을 실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바꾸고 어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동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원문, 감탄문, 예, 접속법 이식으로 예, 불가능한 현실을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그래갖고는 한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배수진을 쳐야 하고 하나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컨설팅을 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결같이 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건이 주어지면 뭐 그런 거예요. 예. 객적은 좋고 안 할까요? 예. 독일 사람들이 독일이 오니까 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담배 말잖아요. 담배 자전거 타고 손 놓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독일 학생들이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종이에다가 여기 그 담배 가루를 이렇게 차고 댕겨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요, 담배 많이 피는 애들은요, 탁 짚으면 한 입에 탁 짚혀요. 탁 짚혀가지고 이렇게 탁 넣고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불고 그러면 또 라이터가 어디서 탁 켜놓아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담배를 탁 피고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종이가 필요하고 담배잎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해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종이 한 장, 내가 종이 한 장 있으면 담배잎이나 좀 빌려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싶은데 성량이 없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도 하지 말지. 이제 그냥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을 텐데 어디서 좀 배들어오면 나한테 뭔가 좀 연을 만들어주면 내가 어떤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뭔가 한번 대박을 칠 텐데 자본이 없네 뭐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 가서 만난 우리 제자반 13기의 권혁범 집사, 일명 혁봉이 형, 김현숙 집사와 그 애들 둘하고 만났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사역이사 간다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느낌을 보면 알잖아요. 아, 오시면 꼭 만나요. 그런데 뭐 만약에 안 만나도 아주 슬프진 않겠다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예, 그냥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벅차고 기대가 된다. 뭐 그런 그 권혁범 입장 생각이 나요. 예, 그분이 뭐 서울대 박사 출신이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맨날 졸던 생각이 나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어쩜 그렇게 자다가 나갈까 모르겠어요. 제 자존감을 흔들어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초신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학 때 CCC 활동도 하고 엄청 뜨거웠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이 그 연구원 있잖아요. 뭐 동경에 갔다가 포닥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막스 플랑크 연구소 와서 연구하는데 고달파요 연구소가. 평생 이거를 주지를 않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또 따와야 되고 그리고 그냥 까다롭고 좀 인성이 이상한 그 주임 교수에게 늘 시달리면서 주일도 예배만 끝나면 연구소에 가서 밤까지 있어야 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 쥐 무슨 뭐 무슨 뭐 이런 거 하면서 바이러스 이런 거를 박테리아 이런 거를 10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늘 그 쪼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재계약이 안 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다가 미국에 어플라이를 냈는데 예, 뭐 또 잘 돼서 예, 연구소에 뭐 학교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갔는데 예, 가서 있다가 또 거기서도 안 됐죠. 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도 끝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예, 차도 정말 후진차를 차고 그랬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여기서 제자반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받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큐티를 지금도 큐티를 13기가 지금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여전히 하루도 안 빼고 큐티를 올려요. 예, 미국에서 우리 제자반에.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좀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큐티를 한 거예요. 계속 큐티를.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몇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이 큐티의 어떤 영험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언제 한번 영상으로 그분이 큐티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하루를 휴가를 내고 이제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그 플러싱인데 거기까지 한 3시간 걸치는데 애들도 다 데리고 그냥 전패를 하고 왔어요. 하루를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 이제 첫날이어서 개회예배를 또 하고 그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3시간을 이제 새벽에나 도착하도록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 밥을 맛있는 데를 가서 먹자. 그래서 가까운 데서 그냥 하자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또 뉴저지까지 가서 가지고 또 다리를 건너서 막 강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네? 네. 집사님 잘 알으시니까 웃으시네. 그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큐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정말 주옥 같았습니다. 생생했고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왜냐하면 이제 비자도 없는데 어디도 가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없으면 취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내보자 해갖고 내봤는데 예, 비자도 없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도 예,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이 전부 다 뭐 쥐 쳐다보고 뭐 쳐다보고 늘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 비자도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너무나 적합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이를 매일 큐티하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노피라는 예, 회사에 취직이 되고 자기가 거기에 연구해.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그 교수에게 맨날 찐빠를 먹으면서 힘들었는데 가가지고 벌써 어워드를 두 개나 탔대요. 네. 그리고 상금도 받고 야 자기가 상금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거가 이게 특허가 되게 되면 이게 소위 대박도 지금 날 형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목사님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 그 교회하고 거기서나 잘 하셔. 그런데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자네가 또 금방 그럼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내가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큐티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큐티에 대해서 그 매번 응답을 되는 그러면서 그 대조가 되잖아요. 옛날에 초기에 저 뒤에 슈발박 성전 저 뒤에 앉아서 계속 자던 사람이 예, 그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보스턴의 그 작은 교회인데요 제 생각에 제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목사님도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하다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조그맣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 정말 아는 것도 정말 많고 진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숨겨놓으셨군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예, 부르다가 청소년 아카데미 때 얘기를 한번 해도 예,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만남들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매번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번마다 지르는 거예요. 마음을.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은 현실이니까. 예, 우리가 뭐 가상현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성경은요 가상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전은요 영적이지만 물리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확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가는 사람만이 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회의하고 뭔가가 긴가민가 하고 뭔가가 꼼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열매 맺지 못하는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늘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후원이 좀 분명하다면 내가 프로젝트나 사역을 할 텐데 그건 영구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구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단하고 지르는 거잖아요.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는요 정말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광고를 안 해, 홍보를 안 했대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실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아들의 식탁에 빵이 없을 때는 빈 접시를 나눠주고 감사기도를 올릴 때 밖에 우유와 빵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예 하나님 앞에 부담을 드리세요. 그래서 예,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로 나가세요. 그래야지 그가
보물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런데 여건이 되면, 사람들이 오면, 뭔가 그럴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깜냥이 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큐티에다가 자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믿음 좋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에다가 제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자기 대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지르세요. 저지르세요. 하나님이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천국의 CPX가 걸리도록 여러분 긴장감을 조성해야, 그래야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소원과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말씀 앞에서도 계속 결단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만치 달려가는 것입니다. 300교회 비전도, 또 그 외 구체적인 것들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전부 다 코로나 지나면서 상처나 할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코로나 감염이 누구에게서, 목사님에게서 한다, 전도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나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못났게. 예. 아니죠. 우리는 열방을 치료하고 열방을 소성케 하는 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 마땅히 우리가 받을 것, 그 이상의 하나님, 그분에게는 더욱 더가 있으신 분, 그분은 부여하신 분,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앞가림도 못하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문, 문 하나가 진주 통째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벽옥과 홍옥, 그리고 모든 투명한 보석으로 된, 그 성은요 투명합니다. 투명하고요, 거기에는 황금 길이 깔려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정금 같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은 그 어떤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두 기초의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열두 지파의 이름을 따서 열두 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 있는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을 곳, 거할 곳, 먹을 곳, 마실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들어갈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기준이 분명해질 겁니다.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정해집니다.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정해집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분명히 해 라고 말할 겁니다. 출입증이 있어 없어, 여권이 있어 없어, 입국심사대에서는 그걸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아직은 없어요. 그 말은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아느냐, 너는 하나님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 여기에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안합니다. 마지막에는 예, 저쪽에 가서 서세요.
비행기 들어갈 때 왜 거기 그룹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그룹 4나 5 같은 게 자주 걸리던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가방이 있으면 일찍 가서 이거를 넣을 때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가서 끼우거리다가 이렇게 가보면 보더니 아직 그룹 3이야. 되게 조금 일찍 들어가면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야. 그룹 4. 그러면 저쪽에 가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와야 들여 보내주니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선물 보따리로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수의 강, 예,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회복되고 소송되는, 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것을 수원지로 먹고 마시면서 완벽하게 맑고 아름다운 물, 예. 아름다운 맑은 어디죠? 크로아티아 어디에 목사님 간 데가? 무슨 예? 뭐 안 간 것처럼 모른 척 할 거예요? 예? 무슨 비치? 플리트 비치, 맞아. 거기 되게 맑고 투명하죠. 그런 저도 가봤네, 그죠? 네. 그냥 또 그 아드리아해 보면은 거기가 못 살아서 그런데요. 오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바닷속까지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그 생명강은 그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유리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예, 에스겔의 환상에는 그 생명강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시간 남은 읽어보세요. 예, 천사가 데리고 가서 이 성전 문으로 가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물이 쫙 흐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그 4대 강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 카누를 타고 그 네 강을 탐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 걱정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런 거 걱정하고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살까, 이제 그런 생각 대신에 하나님 앞에 상속자의 위엄과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 방대한 생명나무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주셨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나무 이파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신부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활발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활발한 도시죠. 도시, 예, 시골, 이 적막한 곳이 아니라 도시고 중심이고 하나님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싸죠. 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지하철 옆에 있고 싶어요. 예,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있다가 서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사우나 옷 입고 이렇게 양모리 말고 써가지고 한쪽에서 우도 끊임없이 앉아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역동적인 것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자. 성도여, 마지막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부를 때는 약간 과로사 느낌으로 가자.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할 일을 하고 명민한 태도를 가지고 살자. 예.
벌써 70만 넘어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고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맙시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상속자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하늘의 선물 보따리 마음껏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